제 추천에 비가 낫지 않습니다. 소주를 어디서 와? 저희 빙어낚시 오자마자 지금 소주가 동이 났습니다. 한 말씀 하시죠. 너무 맛있어. 오늘 홀수로 먹어야 되잖아. 세 명 위가 다섯 병이니까. 야, 지금 뭐야? 너무 리얼합니다. 동영상입니다. 한 말씀 하시죠. 어? 동영상이야, 동영상. 얼음이 좀 얇어. 얇어, 소리 하지 말어, 얇어. 재영아, 네? 인사해야지. 네? 인사해야지. 나 못 봤는데? 나 뭐? 봐봐, 카메라 봐봐. 한마디 해야지. 뭐예요? 동영상이야. 뭐예요? 없는 거. 스피가 없어서 그래? 스피가 없어서. 비가 막히지 않아. 못 꺼낸다고? 지금 휴지 꺼내고 잠바 하나 벗고 오게. 휴지가 그거밖에 없어. 아, 저한테 열어놓은 거 하나 또 있거든요. 아, 됐거든. 야, 겁나 맛있겠구만. 겁나 맛. 얼마나 시키냐? 글쎄요, 좀 시킬걸요? 지금 거의 뭐 대본 없이 저희 촬영에 들어갔습니다. 전 저희 출차에 와가지고 참 직원합시도 하고 참 이렇게 좋은 이렇게 자연 속에서 좋은 이렇게 도대체 참이 몇 번이나 들어간 거야? 참참참참참참. 야, 얼굴 크게 나와. 아, 찌가 정말 이뻐요. 아, 오, 이쁩니다. 빨간 찌. 오, 얼마나 나오나? 글쎄요, 아직 절반도 못 찍은 것 같은데요. 환경 거의 다들 대사가 없습니다. 그 오늘까지 소환이라서 오늘까지 추울 줄 알았는데, 아, 날씨가 오늘 많이 풀려가지고 참 낚시하기도 좋고, 낚시보다도 참 이렇게 좋은 공기 좋은 곳에서 이렇게 오늘 나와가지고 드라이브도 하고 바람 쐬면 즐길 수 있다는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. 좋죠. 날씨가 워낙 추워가지고 얼음이 많이 얼었을 줄 알았는데, 하지만 이제 바닥이 좀 얇으니 얘들아, 뭐하냐? 너 뭐해? 응? 내가 누구야? 응? 조심해요.
뭘 조심해? 얼음? 물. 삼촌 간다. 야, 누가 니 써있다.